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가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창문은 뭐 오픈 열려 있었는데, 자, 이는 빅 베드룸, 커다란 침대, 뭐 침실에. 자, 그리고 페이딩에서 페이딩 앞에 나오는 오렌지 선라이트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딩은 희미해져가는, 자, 희미해져가는, 와, 희미해져가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오렌지색의 햇빛이, 여기서 햇빛을 수식해지만 햇빛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입니다. 자, 캐스트 드리우다. 자, 드리웠는데, 자, 롱, 기다란 그림자, 그림자를, 자, 크로스 월, 벽을 가로질러서, 약간 좀 처량한 분위기죠. 자, 스테디오는 동상. 자, 동상인데 에밀리의, 자, 동상이 스튜드 서 있었어. In the corner of the room. 어, 방의 코너에. 자, 그 다음 프로준이 과거분사로 썼죠. 과거분사로 썼고, 자, 헬플리스 얼어붙고 무기력한 채로, 어, 이런 뜻으로, 자, 해서 형용사의 과거분사 1번 썼고요. 그 다음 2번 헬플리스 썼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스태튜는 동상인데 에밀리가 동상으로 봐주려야 될지, 혹은 에밀리의 이것을 동상인지, 혹은 에밀리를 동상으로 표현해서 움직임이 없는 에밀리가 서 있는지는, 요거는 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움직임 없이 서 있는 걸 동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콜레이는 set, 앉아 있었는데 beside her, 그저 옆에, 그래서는 에밀리 옆에겠죠. 자, his는 콜리의 jaw, set tightly. 자, 그래서 턱이 고정되어 있는데, 딱딱하게. 무슨 말이냐면, 턱을 굳게 다물고, 턱을 굳게 다물고, 이런 식으로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는 콜레이는 텐스 페이스가, 콜레이의 긴장된 얼굴. 긴장된 얼굴이, 자, 만들었어. 자, 메이크 사역동사에 의해서 동사 원형이죠. 자, 콜레이를 보이도록, a bit like, 조금 동상처럼 보이도록, 그 스스로. 지금 동상이란 표현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죠. 너무 지금 사람들이 슬퍼하고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글루는 여기에 있었다 또한. 자, 시팅하는 대상은 뭐냐면 글루 수식해줘요. 그루는요, 그루. 자, 인더 코너에. 그 다음 또 왓칭하는 대상도 누구냐면은 구루가 지가 보다의 능동했어요. 현재 분사 두 번 썼었고요. 자, 그래, 그랜마를 보면서, 할머니를. 자, silently 하게 보면서, 조용하게 보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it looked like. 자, 이것은 뭐 아무 뜻이 없어요, 여기서는. 자, 가져오고. 그것은 보였는데, he might have been crying. 자, 그러면 구루가, 자, might have been 썼죠. 아마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 할아버지인 그랜마, 할머니는, 자, 레이 누워 있었는데, 자동사 레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자, on a big bed, 커다란 침대.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갈까요? 아, 좀 더 가도 되네요. in the center, 중심인데 방 중간에.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자, 그녀의 하얀색 머리카락은 was lit. lit은 여기서는 light, 과거 분사인 lit, 3단 변화의 pp로 썼습니다. 그럼 비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황금색의 빛에 의해서 of the setting, 지고 있는 태양에. 자, setting이 뒤에 나오는 sun 수식해줘요. 자, her은 할머니죠. 할머니의 피부는 was sickly, 자, 아픈 듯이 gray, 회색이었고. 자, 그러면 할머니의 breathing, 호흡. 호흡은 호구 아니고 호흡이죠. 자, 오븐 셜로우, 얕았다. 자, 겨우 숨 쉬는 거예요 지금. 자, 나는 헤드 PP 여기서도 시제 주의하시고, 이전에는 생각했어 항상. 자, 할머니가 nearly는 거의 무적의 적이 없다고, invincible, 이길 수 없다는 뜻이요. 자, 그러나 지금 할머니는 looked, 여기서 이형식 동사 보였는데, 자, heartbreakingly 하게 fragile하게 보였어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약하게,
에서는 약하게 또 나오네요. 그러면 뭐라고? 프레자일 다치기 쉬운 가냘픈으로 의역하겠습니다. 가냘프고 약하게 보였다. 자, 할아버지는 셋 앉아 있었는데 인더체어 의자에. 자, beside the bed 침대 옆에. 자, when he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자, 할아버지는 인브레스는 안아주었다. 자, 안아주었는데 에밀리와 나를. 자, 그리고 주어는 할아버지가 didn't let 사역동사 동사고요. 그래서 보내주지 않았어. for a long time은 여기서는 오랫동안, 아, 또 여기 또 잘못되네요. 오랫동안 안아주었다. 안아주었다. 자, 나는 finally. 자, 빈도부사 BD 조디 이랍의 일반 동사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빈도부사. 자는 마침내 비가 시작했는데 울기를 목적어. 자, 그리고 three of us 우리 셋은 soft가 여기서는 동사로 흐느끼다. 흐느끼는데 자 quietly 하게 흐느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부대 상황으로 홀딩하면서 서로를 꽉 안아주면서. 자 안아주는데 tightly가 들어갔죠. 꽉 안아주면서. 그래서 tightly 하게 뭐하면서 홀딩하면서. 그래서 분사로 쓴 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할머니 임종 직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sad and gloomy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정리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할머니가 아파갖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임종 전에 병원에 모인 가족.